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추럴 직장인 강 과장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중독에 배송되어 버렸습니다. 과일이랑 채소를 주문했는데요. 가격도 마트랑 크게 차이가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는 시간도 아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유튜브를 봅니다. 무턱대고 6월 말까지 75kg를 만들겠다고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었는데요. 사실 살을 못 빼서 1,000만 원 기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무섭지만 살 빼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몸무게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3kg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마음 먹으면 빡 해서 빼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칼로리 줄여서 면역력 떨어지는 게 걱정돼서 적당히 하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채식 아니면 고구마, 닭가슴살, 채소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채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고기가 많아서 일단 있는 거는 조금 먹고 채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45,810원을 지출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병원에 잠깐 왔습니다. 몇년 전에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서 서너 달에 한 번씩 검사받고 약타러 와야 합니다. 몇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왠지 차가운 이 느낌은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점심도 간단히 과일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많지만 예전에 자연식물식으로 다이어트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저도 약간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사실 과일 먹으면서도 살이 더 쪄버리진 않을까 불안불안합니다.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고기를 보내주셔서 집에 고기가 많습니다. 있는 것까지는 먹고 완전 채식하려고요. 예전에 8개월 정도 비건 채식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다시 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채식 오래 하면 고기 맛이 싫어진다는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8개월 동안 채식했을 때도 빅맥 한 입에 다시 변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한참 채식할 때 인스타 팔로워했던 채식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한동안 죄책감에 인스타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역시 저는 평생 채식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화요일 저녁입니다. 동료 직원 두 명이 퇴사를 해서 송별회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자리 조금 조심스럽지만 두분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라 그냥 보내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모든 이별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경험상 퇴사하면 거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퇴사하는 두분 모두 원하는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1차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했고, 요즘 회사 사정상 다들 지갑 사정이 좋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제일 연장자라는 사실이 제일 놀랍고 슬펐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기분 내려고 탄산을 좀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버렸네요. 이렇게 또 다이어트에서 조금 멀어져 갑니다. 송별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남아있던 콤프라이트를 다 먹어 치웠습니다. 오늘의 첫 식사는 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한달 쉬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휴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휴직 기간 중에 급여의 70%만 받게 됩니다. 지금 사실 회사도 힘든데 다행인 건가 싶으면서도 회사가 한참 바쁜 시기라 걱정도 많이 되고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면서 악몽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군대를 다시 갔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꿈속에서 해명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꿈속에서 이거 제대하고 영상 만들면 개꿀잼 콘텐츠다 이러고 있었네요. 현실의 고난은 좋은 유튜브 소재가 됩니다. 한달 쉬는 동안 뭘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고민하다가 일단 미드를 조금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회사가 힘들어서 한달 정도 무급휴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 시작한 지한 3개월 정도 됐을 때고 구독자는 270명 정도였어요. 유튜브 열심히 해서 구독자 좀 늘려보자 싶었는데 한달 동안 완전 폐인 생활에서 살만 엄청 찌고 유튜브 편집은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저놈 유튜버는 꿈을 못 꿉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게을러요. 이번 휴직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겠다보다는 폐인만 되지 말자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내내 과일만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고기 안 넣고 된장찌개를 조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국물용으로 다시마를 하나 샀고요. 청양고추, 애호박, 두부, 감자, 표고버섯을 샀습니다.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표고버섯은 처음 사봤는데 엄청 비싸네요. 쌀뜨물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면 맛있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Name Anthony Portos, born Madrid. Activation code 20275. 레이는 포르토스라는 이름의 위장 신분과 비밀 탈출 코드를 전달받고 적성 장소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배가 일단 조금 고픈데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 중이기도 하고 채식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 어제 먹다 남은 핫케이크 가루가 좀 있어요.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그걸 먹고 싶은 걸 참느니 버리던가 먹어 치우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버리는 건 아깝고 먹는 건 계란을 넣어야 하니까 채식이 아니죠. 그래도 요 며칠 고기를 조금 덜 먹었으니까 갑자기 몸에서 단백질을 너무 줄여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집에 있는 계란도 버리지 않고 일단 몇 개 먹을 수 있으니 계란을 넣은 팬케이크를 먹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밤에 먹고 자면 머리가 아팠는데 어제도 팬케이크를 먹었지만 두통이 없었거든요. 그게 우연이었던 건지 테스트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최대한 안 먹겠다고 다짐했지만 방금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베어그릴스 영상을 봤는데 메뚜기랑 나방을 으깨서 먹고 생 문어도 먹더라고요. 저 형은 저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건강한 걸 보면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양이 문제인 건 아닐까? 너무 풍족한 게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먹기로 했습니다. 한번 먹으면 이제 가루가 남지 않아서 더 이상 유혹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요 며칠 부족했던 동물성 단백질도 채울 수 있고 야식을 먹고 자면 머리가 아플지에 대해서 테스트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돈 쓰지 않고도 채울 수 있게 넷플릭스의 저탄고지에 대한 다큐가 있길래 한번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또 고기가 마냥 나쁜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식단에서 몸에 좋은 지방의 비율을 60-70%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 더 이상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에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인데요. 다큐에 나오는 몸에 좋은 지방이 자연산 버터나 치즈, 지방질이 많은 고기,
평소에 제가 알던 지식과는 좀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고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습니다.